자, 조용, 조용.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 풀기 어려울 거예요. 한번 해보자. 자, 단서를 잘 찾아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문서 따뜻한 조각 빨주세요. 소프 오페라가 뭐예요? 이제 나와 있잖아. 왜 소프? 아, 뭐, 아, 그 유래는 뭐냐면 이거예요. 연속극 할 때 그 뭐냐 드라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비누 광고가 나왔어. 그래서 연속극을 소프 오페라. 실제 유래야 그게. 원래 그냥 드라마인데 비누 광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빨리 풀어. 이거 있어요. 끊을게. 안 하면 또 남습니다 오늘. 아무 데나 끊지 마세요 여기. 아니 안 배웠잖아요. 제가 풀고 모르는 상태에서도 풀어볼 수 있지. 위치한 이기. 다음 주에 할 거, 아 다음 달. 아, 둘 다 틀렸습니다. 아니, 다시 풀어보시오. 조용히 풀어,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못 읽는구만. 내가 다음이라고 했잖아. 내가 다음이라고 했잖아. 정말 풀지를 못하는 건 풀지를 못해. 어? 평소 얼마나 숙제를 안 하고 싶었으면. 네. 어디? 저 이제 픽토를 봐봐.
어디? 맞아요. 필리핀 외국 가야 되겠는데? 너왜 이거 베끼냐? 너도 부정행위로 빵좀 처리.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그런 거 어? 잘 읽었네. 소치에서 이게 그게 뭔 거? 이게 욕구고 제거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거 아니에요. 제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표현하는 의미는 옮겨진 거라는 뜻인 네. 이렇게 잘 읽는 학생이 나오다니. 네? 아니에요. 선지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겠는데 이게 뭐 없어요, 선지. 네, 그 정도 알았으면 됐어. 아니에요. 자, 감히 시차를 버리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typical soap opera. 자, 전형적인 드라마는 creates an abstract world. 추상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추상적인 세상은 in which a highly complex web of relationships connects fictional characters that exist. First only in the minds of the program's creators and are then recreated in the mind of the viewer. 열정적이시네. 어? 예. 흑인 영화처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니치 원래 부사지만 이렇게 그냥 우리 형용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하일리 이거 우리 어법 시간에 했다. 높겠나요? 매우. 매우. 그래. 매우 매우 복잡한 관계의 망이 매우 복잡한 관계의 망이 커넥트 연결해 줍니다. Fictional characters 뭐 허구의 인물들을 연결해 주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또 이 캐릭터들은 뭐래요? Exist first only in the mind. 뭐부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자, 이 지금 이 수식어 독해에 아무 도움 없습니다. 독해에 아무 도움 없어요. 여기서부터 독해 방향이 좀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김규리 또 눈만 쌤 보고 있나? 자, 그랬을 때 이그지스트가 뭐야? 존재. 아, 존재예요. 어디에서 존재해요? First only in the mind. 처음에 오직 창작자의 마음에 있다가, 창작자의 마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 Are then recreate, 재창조됩니다. 어디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에서. 있었던 추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쌤이 이제 뭐 소설을 쓰겠다라고 하면 주인공을 생각해보고, 주인공을 그러면 황준화 닮은 애를 해볼까? 생각해보면, 이제 빌런 역에 이제 김현수를 놓고 그래서 이제 김현수가 생각이 나면 김현수한테 맨날 견제를 하는 윤지호가 또 이제 상대방 역할로 나오는 거고 윤지호의 조력자로 허유빈을 넣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쌤이 생각을 해서 이제 딱 연습곡이 나왔는데 이제 시청자들이 분석하기 시작하죠. 이건 이걸로 보여진다. 그럼 쌤은 아무 말도 못하죠. 그것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추상의 세계라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상의 세계라는 게 뭘까? 읽어본 바로는 abstract이랑 동의어 이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앱스트랙의 동의요. 이 지문사 뭐? 아 지문에서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어본 바로서 이 앱스트랙과 같은 말로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이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동의 문장에서요? 예. Relationship? 네. Relationship이 추상적인가요? 추상적이죠. Fictional.
그래, 픽셔널, 픽셔널. 여기서는 원래 픽셔널, 픽셔널. 이 허브로 만들어진 추상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abstract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not physical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레알로? 됐어요. 자, 그래서 쌤이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황준아 주인공을 괴롭히는 김현수를 만들어냈는데 김현수가 실제로 괴롭히고 있다? 추상의 세계인 겁니다, 그럼. 오케이. 비록 실제로는 윤조가 김현수를 계속 견제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수가 하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태클 걸지 않잖아. 현수가 자전거 타고 헬멧 쓰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헬멧 탁 벗겨버리고 그렇지 않잖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if you were to 자 B2 용법 같이 메모 한번 하시면서 이것도 모든 시간에 한번 다룬 적 있었는데 자 일단은 if 여기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If 주어 B2 일단 해석은 뭐뭐 할 거라면 뭐뭐 할 거라면이고 자 B2 용법 쌤이 해석 통일하라고 했었던 내용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까마톤 걸어야 되겠죠? 쌤이 B2 용법의 해석을 통일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어. 힌트. 힌트? Be supposed to. 예시? 아, 가정? 자, 그러면 힌트 한 번 더 줄게요. B2 용법은 일단 예정, 의무, 아이고. 의무, 계획, 운명 등등을 나타내고 있는 문법인데 한 번에 해석해서 여기에 끼워 맞추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어요. 뭐였을까? 해석한 거. 예. 선생님 말하는 게 해석을 적용했을 거. 여기 해석을 여기다 각각에 예. 맞게 끼워 맞춰보자 라고 쌤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문법 시간. 주트로서요? 네. 어법의 스타트 비트 용법에서 못 먹을 것이다. 아, 네, 이거 안 돼. 못 먹을이라? 아닌데, 이거는 좋은데. 자, 자 모두 실패입니다. 못 먹을 것이다. 너무 하도록 되어 있다. 자, 모두 실패입니다. 오늘 김규림만 운 좋게 숙가방권 걸려가지고. 오늘 반드시 운동 갈 것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에게 숙제를 시키기 위해. 자, 그래서 당신이 뭐 할 거라면 If you were to think about 생각해 볼 거라면 뭐에 대해서 How much human psychology will even everyday physics the viewer must know in order to follow and speculate about the plot you discovering is considerable 흑인맵처럼 해봤어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그 해석할 때 잘 봐야 돼. 자, how 쌤이 의주동이 맞다고 했습니까? 어순이 아니라고 했지. how랑 much랑 합쳐져 있는데 근데 이 much가 다시 human psychology부터 physics까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자, 그래서 the viewer must know Human psychology부터 physics까지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시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 인간의 심리, 법, 그리고 일상의 물리까지 알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거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해석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 그 연속극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추상이라고 했지 허구라 그랬어요. 이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즘 말로 치면 얼만큼 설정을 잘 따라가야 되는가요? 얼만큼 설정을 잘 따라가야 되는가? 이해됐어요? 자, 해리포터를 보는데 초록색 광선이 나가면 죽고 빨간색 광선이 나가면 안 죽었대. 뭐지? 이 설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아바다 케다브라 나가면 죽고 크루시오 나오면 안 죽고. 어. 크루시오 아니고 엑스페리언스? 아 그건 얘랑 충돌하니까 그런 거지. 엑스페리언스 그 무장의 세계. 어 지팡이 날리는 거. 지팡이 날아가 무장의 세계. 하고 있었었잖아. 엑스페리언스. 네. 지팡이 꽉 꽉. 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꼭 이어보자. 아, 죄송. 자, 얼마나 많이 인간의 심리 법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예를 들면은 뭐 진격의 거인. 쌤은 이거를 잘 안 봤는데 늘 의문. 대체 저놈의 거인들 왜 쫓아오는 건데? 나중에 풀어줘. 그러니까 나중에 풀자. 그 왜 그걸 대체 이유가 없는데 왜 저걸 저따벌 쳐보고 자빠졌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오케이. 그리고 포켓몬 보면서 저렇게 애들이 맛있게 먹는 고기는 대체 무엇일까? 포켓몬이래요 나중에 알고. 네? 잉어팽도 있어. 잉어팽도 맛있고 그 밀탱도 고기 맛있고. 야돈의 꼬리 그 괴담. 야돈의 꼬리. 누가 설명이 있어요? 마약이라고. 왜? 네? 어린이 만화에 마약까지 나와. 그러니까 야동의 꼬리를 먹으면 이제 그 몽롱하고 기분 좋은 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로켓 다니고 불법 유통한 게 다 마약 컨텐츠야. 그 다음에 야돈이 어떻게 야돈하는 것이냐. 이 쉘이라고 하는 애가 야동의 꼬리가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봤는데 야도킹 되면은 아예 쉘에 잡아먹힌 모습. 머리. 이런 설정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겠는가.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포켓몬끼리 잡아먹고 누구는 포켓몬 테이밍 그냥 이렇게 트레이너가 돼서 걔네랑 같이 친구를 하고 있는데 포켓몬이랑 또 소통도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걸 보면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SM은 원숭이 내도 먹는다. 아니 뇌를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먹는다고. 쌤 먹고 싶다며 한번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번 먹어볼 용의는 있죠. 그래 지금 금지됐잖아. 쌤 제일 먹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르톨랑이라고 하죠. 오르톨랑. 이렇게 새인데 새한테 계속 이제 사과랑 이런 걸 먹여요.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새가 이제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이제 나중에 맛있는 걸 해서 이제 그 술통에 새를 유인해가지고 새가 이제 담가져서 죽게 만들어. 그러면 너무 잔인하잖아. 죽인 만드는 게 맛있긴 하다. 그래서 먹을 때 눈 가리고 신한테 안 보여주려고 천으로 가린다는 개 맛인데요. 오르톨랑이 오스톨랑이네. 오스톨랑.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프랑스. 그래 놓고 개고기 가지고 난리치고 자빠져요. 새 귀엽게 생겼던데. 되게 조그매요. 처음에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다리부터 이렇게 먹어야 되고 다리부터 먹고 몸통 먹으면 육질이 착 나오는데 헤이즐넛 맛이 처음에 나는데 헤이즐넛. 그 새를 먹는 거예요? 새를. 근데 술을 먹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새를 담가놓으면 새가 이제 살려고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야. 그럼 술이 이제 내장에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대형으로서 그러니까 내장까지 다 먹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장 속에 있었던 술의 향기가 촥 퍼지면서 환상의 맛을 낸다.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군침이 담기지 않니? 맛있겠네. 징그러운 음식이라고 해서 다 먹은 이유가 있었겠지 사람. 한국도 뭐 따지고 보면 되게 기괴한 거잖아. 한국인이 못 먹는 채소는 레알 독초. 독일서도 먹었던 이 나라 음식. 고산이나 당연히요. 맞아.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위해 몇 시수가 나갔을까요? 꼰대기도 먹고 산낙지도. 맞아. 꼰대기 겁나 맛있네. 쌤이 요즘 보는 게식 유튜버 있단 말이야. 게식 우마. 우마 말고 자산먹보라고 이제 교육 컨텐츠처럼 해줘요. 막 생태 설명해주고 붉은 비겁 잡아먹고 닭고기 맛이 난대.
지금 처음에 어 저런 거 어떻게 봐 이랬는데 우마는 막 와 하고 넘잖아. 걔는 막 이제 막 설명해주고 막 손질하는 거 보여주고 해서 요리 장면 보여주고 그래. 쌤이 요즘 힐링 컨텐츠. 그럼 막 거기에서 막 거북이 먹다고 막 조기하고 그런 거다고. 너무 잔인하면 안 보여주고 간단한 것들. 막 물방개도 먹고 막 자벌레도 먹고 자벌레 이렇게 베이컨에 말아서 먹고 그래. 자벌레가 뭐지? 대나 그 나뭇가지 같이 생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무튼 자 어쨌든 시청자가 알아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파워 따라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펙큘레이트가 무슨 말이에요? 스펙큘레이트 그럼 꼭 뒤에를 봐야 되나? 뭐예요? 추측하다. 스펙큘레이트. 줄거리를 추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알아가야 되겠는가? 줄거리를 추측해야 되겠는가? 자, 스펙큘레이트는 이제 보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자,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무조건 to see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어찌됐건 이 하나의 허구의 세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정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근데 그러면 매번 우리 마블도 봐도 그 세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주의 힘과 마법사들과 이제는 마블 팬들이 왜 떨어져 나갔어요? 평행 우주가 들어와서 그래요. 평행 세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사랑한 김현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평행세계 들어오자마자 김현수 여기서 죽어도 돼. 왜냐하면 저기서 데려오면 되거든. 다른 세계 가서. 그래서 이제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뭐 쌤도 이제 쌤이 사라지더라도 평행우주에 나를 데리고 와서 수업시키면 돼요. 네? 그 토니 스타크가 들어왔어. 뭐요? 그 선생님이 평행우주에서 그 죽은 사람 데려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토니 스타크 뭐라고? 토니 스타크가 뭐라고? 아이언맨이 죽었잖아요. 죽을 수 있지. 아직 죽어 있어. 엔드게임에서 그 엔드게임 우리의 세계관은 죽었지만 다른 데 데리고 올 수 있지. 엔드게임에서도 이미 저기 과거로 가서 저기 캡틴끼리 싸웠잖아요. 너 쇼츠만 봤지? 쇼츠는 뇌를 녹인다. 엔드게임이 끝 아니야? 엔드게임이 마지막 아니었어? 아니 그거는 이제 줄거리 1. 이거 페이지 1 끝나고 이거 3대째 됐는데 뭐 좀 서사가 망가졌어요. 원래는 서사랑 약간 뭐 그렇게 있었는데 이런 거야. 윤지호가 이제 30년을 살아가지고 유명 대기업 CEO가 됐어. 그렇게 해서 윤지호의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줄거리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허유빈이 나타났는데 허유빈이 갑자기 윤지호 CEO에 딱 찾아서 유빈아 오랜만이다. 나는 그 허유빈이 아닌데라고 다른 세계에서 왔대.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허유빈이 살던 윤지호는 뭐야? 이제 여기서는 악플러가 되어 있는 거지. 뭐 이런 스토리로 됐어요 지금. 그럼 CEO가 됐다까지가 엔드게임 끝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유빈 세계에서는 나쁜 윤지호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이 윤지호가 악플러 이 윤지호가 이제 여기는 선역이야 착한 놈. 여기서 악역으로 등장해서 물론 그런 스토리는 안 짰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윤지호끼리 싸우게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스끼리 싸우고 사스끼리도 싸웠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봐. 엔드게임이고 캐릭터 싸움이 없어. 그냥 다 재밌는 주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정하고 키웠던 하나가 이제 소모품이 되는 것 이야기를 위해서 어찌됐건 그런 세계관들을 따라가야 된다면 You discover it. 너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considerable 하다는 거지. considerable 무슨 말이에요? 셀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니지. 네 문맥상. 이거 심화도 편이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까맣고 상당한. 자 이거랑 헷갈리는 단어 뭐게요? consideration입니다. consideration 이것은 사려깊은.
적었어요? 뭐 아주 멀치네. 진짜요? 6번 어제 신규 나와. 아 신규 나온 거 나온 거야? 이유민 왔어요? 네 알겠어. 고생했어요. 자 at least 자 그래도 여기 구현 설명 at least much as as the knowledge required to follow the speculator of a piece of modern mathematics and in most cases much mo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구현 설명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뭐한 지식? Required to follow and speculate about a piece of modern mathematics. 참 무겁다. 자 적어도 이 최근 현대 수학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다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현실 세계의 지식 정도는 알아야 이 허구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더 많습니다. 알아야 될 설정값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알아야 될 설정값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재밌게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치? 재밌게 볼 수가 없겠어요. 쌤이 유일하게 그 일본 애니 예전에 봤었던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유일한 거 맞죠? 네. 강조하시는 거 같지? 유일한 아 그때까지는 쌤이 되게 신격호도 아까 봤다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 왜 그래? 이렇게 뛰어오는 거만 봤지? 네? 아니 저렇게 뛰어오는 거 봐보셔야 돼요. 어? 봐보셔야 돼. 네. 아 근데 아무튼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무슨 장면에는 애들이 막 보고 있어. 아 저 부탁구처럼 왜 보고 있어? 하면서 쌤은 이제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다가 애들이 막 보고 있다가 쌤이 뒤에서 봤어요. 그 저게 재밌나? 이랬는데 마법소녀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웬 동그란 지렁이 같은 괴물이 와가지고 마법소녀 머리 먹어 그럼. 와, 기생조예요. 아 그렇게 저거. 자 이거는 그런데 쌤이 여기서부터 딱 빠져든 게 뭐야? 평소에 알던 나의 마법소녀 설정이랑 충돌한 거잖아. 그때 이제 다시 파보기 시작했지. 마법소녀인데 왜 군이에요? 어? 군? 무슨 군? 아니 쌤이 아까 뭐지? 마왈랄라 군이라고 했잖아 제목이. 아니 마도카 마비카. 아. 공포가 된다. 아니. 마법소녀에서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마법. 지렁이가 생긴다가 머리를 톡 먹어버려. 그럼 마법소녀 죽었어요? 예. 우와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 그게 사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몸만 움직여. 아니 이제 죽었으니까 나머지 다 먹고 다른 마법소녀가 처치하지. 아, 마법소녀 여름이. 예. 사막까지 주인공이었어요. 아니 사막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아. 이제 아무튼 조력자야 되게 선배님이야. 선배님이 죽어버렸지. 어.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세계관에 빠졌는데 이제 요거는 진짜 찐 오타쿠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고. 마법소녀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길. 아주 명작. 유명한데 19금이에요? 아니 19금이 아니면 무기 먹힌다고요? 잔인할 것 같은데 잔인한 부분도 15세예요 15세. 아. 되게 심오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음침한 외놈들이라서 이런 거 잘 만드는구나. 개강성 지금 10년째 4편 기다리고 있거든요. 올해 제작된다 그랬어. 쌤 그럼 육수들 사이에서 가서 볼 거예요. 심오한 것이 없어. 어? 심오한 것이. 아 진짜 심오해요. 언제 심오? 심오한 거 플루토도 돼요. 플루토. 플루토? 하도 이게 두렵거든. 또 이제 한번 들어가면 쌤 또 오랫동안 빠져 있는 거예요. 쌤 하이큐 보세요. 하이큐. 약속의 레벨. 아? 약속의 레벨. 다 오타쿠들이 이거 아니에요? 저는 액션만 봅니다. 아니 근데 플로토는 그 아톰이에요. 아톰? 아 맞. 옛날에 그 아톰? 네 아톰. 아니 그거 쌤이 생각하는 아톰 그거 미래 소녀 아톰인 것 같은데 그 아톰 말고 다른 아톰이야 아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된 로봇에. 네 로봇. 이게 맞지? 네 걔. 이거 죽잖아. 네.
아니 그 죽어서 있어요. 약간 좀 외전으로 봐. 아 외전. 넷플릭스. 어 어떡하네 어떡하네. 궁금해서 봤죠. 맞아 맞아. 마법사 마다카도 외전이 있어요. 갸잼 있어. 진짜 보면서 또 눈물 났어 이제. 진짜 뭐 하나도 치고 맞아요? 아? 따로 안 치고 맞죠? 아 그 마법사 마다카가 1편 2편이 한꺼번에 있고 그 다음에 3편 나오고 원래 3편이 끝인데 3편에서 이야기 틀어가지고 4편 예고했거든. 올해 나올 거고 여기 외전 몇 개 있어요. 외전 두 편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봐야 진정 오토쿠다. 지금 봤어? 어? 다 봤지. 보면서 막 눈물을 했지. 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어. 아 쌤이 진짜 그 외향인들에게 간택당하지 않았다면 쌤이 만약에 정말로 아무도 쌤을 중고등학교 때 쌤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이제 그래서 조용한 애는 가만히 두자 했다면 찐 오타쿠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어. 치면은 뭔가. 그래서 어떤 평행의 우주에는 오타쿠 범철이 있는 거지. 그 사탕베개 그거. 사탕베개 사탕베개 사탕 그러니까 베개고 뭐고 집 전체가 다. 자 자동차에 붙이고 다녔을 거야. 근데 쌤을 데리고 다녔던 고마운 친구 덕분에 이 현실 세계에 살게 됐죠. 자 여기서 예시래. 그러나 자 설정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올 말 뭐야? 아니다라고 하겠지. 보시면은 그러나 시청자들은 이거 누구야? 그 허유빈이 여기서부터 잘 잡아줬죠. 그러나 시청자들은 연속극을 with ease 어떻게? 열망.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지가 쉽게요. 열망은 이거. 아. 이지는 이즈 완화 쉬움. 완화. 쉽게 따라갑니다. 쉽게 따라갑니다. How are they able to 어떻게 그들이 able to cope with such obstruction?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추상을 다룰 수 있습니까? 아니. 작가가 상상한 세계랑 시청자가 알고 있는 세계랑 다른데 어떻게 시청자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Of course, 물론 추상은 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추상이 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우리가 드라마 왜 잘 따라가서 볼 수 있을까요? 밑에 그 내용이 나와있지. 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웠던 이유는 단서가 위에 없었거든. 아래. 자 그래서 인물들, 등장인물들 어디에? In a soap oper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연속극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쓴 잘못 구문상 쓰는 죄송. 와. 깜빡해요 실수. 아니. 비슷하잖아요. 자. 다시 연속극의 셔럽. 자 연속극의 등장인물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는 are much like the real people and relationship experience every d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 그 허구의 인물들은 뭐다? 매우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비슷하다. 누구랑? Real people, 실제 사람들과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 이런 거지. 그 설정이 이상하면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건 있단 말이야. 쌤이 강민이한테 선물을 하면 강민이가 쌤한테 고마워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작가가 선물을 해줬는데 감히 선물을 해 라고 하면서 칼로 확 찔러버려나? 아니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연속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나? 물론 그것들을 다 깨버린 한국 드라마가 이 막장 드라마를 해버리면서 요즘 너네는 막장 드라마를 그냥 보게 되는 건데 쌤 때문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 와가지고 여기 부부 와가지고 이제 여자랑 친구랑 이제 있어.
여자 가서 남편 회사. 뭐 여기까지는 그래 있을만하다. 뭐라고요? 직장인. 친구가 유학 갔다 와서 자기 친구 남편 뺏어 그러. 어,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 쳐.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이 여자가 화를 내면서 남자든 친구한테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더 빡치는 건 뭐? 남자가 여자 데리고 가가지고 바다에 임신한 여잔데 부인을 바다에 빠뜨려 죽여 그러. 어, 근데 이 여자가 간신히 살아남아요. 여자 간장에 간신히 살아남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디 이제 부잣집한테 구출이 되거든요. 저를 딸로 키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새 딸이 돼요. 이 집에 부잣집 딸의 새 딸이 돼가지고 부잣집 딸의 새 딸이요? 아 부잣집의 새 딸이 돼. 어 왜냐면 이 부잣집도 딸이 죽었거든. 그럼 이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대변신을 한 다음에 점 찍고 맞아요. 점 찍고 다시 남편을 꼬시러 가는 거야. 예? 다시 자기 남편을 꼬시러. 그래서 이 남편 꼬셔서 이 친구한테 복수하고 남편의 집에 있는 재산도 다 뺏어가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아내의 유혹 막장 드라마의 시청률. 근데 여기 이것도 그래 얼굴이 똑같은데 여기 점 찍고 이제 막 공부도 막 하고 막 해가지고 원래는 촌스러운 여자였단 말이야. 근데 세련된 여자가 되고 말투도 바뀌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거지. 너가 딱 봐서 어? 검철새 많이? 어 근데 임신한 채로 한 거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는 바다에서 죽었지. 유산했지. 우와. 어. 그래서 너가 어? 검철새 많이 해? 이러면 사람 잘못 보셨나?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겁철쌤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는 거지. 아무튼 여기서 왜 막장이라고 했냐면 봐봐 이렇게 해서 살아나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 그냥 깜빡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복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꼬셔가지고 다시 결혼하거든요 둘이. 이해 쫓아내고 아무튼 그래요.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경험한. 그래서 막장 드라마다. 어찌됐건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음 문장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추상, 이 연속극의 추상은 is built on,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 극단적으로 예상 가능한 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극단적으로 예상 가능한 틀이 뭐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수가 말했던 것처럼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추상은 뭐? 우리에게 익숙한 것. 왜냐하면 추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 맞지? 네. 저는 마지막 문장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Mental training, 정신적인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따옴표 쓴 거는 이제 막 뭐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야 그냥. 소위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required to follow soap opera, 연속극을 따라가기 위한 그 정신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 여자, 다른 여자인 척해서 남편 꼬시러 가는 이런 일들은 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자기를 배신한 친구와 남편한테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드라마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딸로 그래서 딸로 그 장면도 되게 웃겨. 저를 딸로 받아주세요. 아, 처음에는 다 나왔으면 돌아가요. 그랬는데 저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언제까지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돌아가세요. 이랬는데 차 마시라고 좀 컵 깬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요. 왜? 왜요? 그러니까 좀 뭔 짓을 해? 이랬는데 그만큼 내가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 갑자기 따로 하는데요? 그런 진성을 보고? 아니 조금 내용이 좀 웃겨. 그 양은 냄비 아주 가벼운 거 그걸로 뒤통수 쳤는데 사람 기절해 근육면이. 아무튼 그런 드라마인데 근데 쌤이 어떻게 다 아느냐? 봤으니까. 쌤
그때 신입생 때 얼마나 대학생활이 설레고 재밌겠어. 아니 드라마 보려고 그냥 집에 왔어요. 야 오늘 어디 가서 놀자고. 우리 이산으로 치면 오늘 수업 끝나고 라페스타에 모여. 나 잠깐 집에 좀 갔다 올게. 드라마 보고 나와요. 자 보자. 1번 자, 황준아 몰랐죠. Is separate from the dramatic content. 자 드라마 극적인 콘텐츠 극적인 내용과 분리되어 있다. 언급된 거 없죠. 언급된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reflection이라고 되어 있고 많이 물어봤어. reflection 뭐야? 반영. 반영. reflect. 뭐의 반영? 우리의 실제 생활의 욕구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욕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번 restrict. 뭐하고 있대? 일상의 갈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익숙한 레벨로. 아니죠. 자, 익숙하다라는 건 맞겠지만 제한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 그냥 닮아 있을 뿐이야. 지금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이 3.0 리프 중 원장님이 교재가 늦어지는 이유. 이거 하느라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 소원이야 스텝 한 발짝입니다. 어디로부터? 실제 세상에서 한 발짝만 떨어진, 한 발짝만 멀어진 뭐다? 유사한 곳이다라는 거죠. 정답 4번 simplify. 뭐하고 있대? 간단하게 단순화하고 있대. 복잡한 감정을 드라마 효과를 위해서 하고 있대. 이런 말도 아니죠. 드라마 효과를 위해서 막 하는 거 많지. 뭐 예를 들면 그냥 저기 이모부드가 몸 뜨신 거예요. 이모 멀어지게 하다. 드라마 쌤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 이제 이거예요. 이제 우리 제일 착한 강민이로 해볼까? 강민이가 제일 착한 줄 알고 강민이가 했는데 나중에 그 후반 되니까 이제 강민이가 빌런인 거라는 거야. 그다음에 그 이제 계획을 쌤이 다 알아챘어. 이런 무서운 일을 해놓고 이제 드라마에서 꼭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강민이를 하겠어 이게 아니라 꼭 그걸 알고 나면 오 토해요. 대체 왜 토하는 거야 도대체? 속이 뒤집어져. 아 왜 속이 뒤집어져? 그 내 마음을 알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충격받는다고. 저도 이해 안 돼. 아무튼 잠깐 휴식하겠습니다.